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1일 오전 8시 13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NN은 방금 미국 군 소식통을 인용을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호도 동해안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바다에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동시에 CNN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도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도 그리고 동맹국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평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수발의 미상 발사체를 쏘았다 이렇게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쯤 아마 일본과 정보 교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 동해상에서 쏘는 것을 제대로 탐지할 수 있는 X밴드 레이더를 갖고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는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교토 부근에 있고 또 하나는 저 아오모리 혼슈의 최북단에 있어 가지고 이게 탐지 거리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리고 미사일의 고도 궤도는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처음에 우리 국방부는 400km, 690km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600km 날아갔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걸 파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해 공갈 수법입니다. 이 정보 교류로서 덕을 보고 있는 게 한국인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일본을 공격을 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사실상 실종 사태입니다. 대통령 실종 사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응이 없어도 김정은은 순동 매체를 앞세워가지고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신무기 도입하지 말으라고 공갈을 치고 있는데 우리 문 대통령은 한가하게 저 제주도나 남쪽의 섬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목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아마 결심을 해야 될 순간도 다가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는 행동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나머지 임기가 보장될 것이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이것은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불능 대통령이다.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칼럼에서 썼다시피 불능 대통령이 아니냐. 불능이라는 것은 아주 남자에게는 모욕적인 이야기죠. 무능이 아니라 불능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되면은 과연 이런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느냐. 오늘 태용호 전 북한 공사가 조선일보 칼럼에서 지적을 했지만은 이런 때는 국가 위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국가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이런 미사일 발사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누구가 어떻게 연락을 하고 소집하고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아, 저는 반응을 하는데 청와대가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늦잠 자는지 모르겠지만 늦잠 자면 깨워야죠. 안 그래도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바깥이 소란스러운데 지금 잠자고 있을 때입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즉각적 반응. 왜냐하면 미사일은 시간을 두고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저기에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남쪽으로 쏘았다면 대한민국 지금쯤 죽었습니다. 신속 대응입니다.
앞으로 미래 전쟁은 거의 미사일로 하는 전쟁입니다. 다행스럽다면 김정은이가 방방 뜨고 있는 F-35 스텔스기 도입입니다. 이 F-35는 전술 핵폭탄을 싣고 북한을 때릴 수 있습니다. 전술 핵을 재배치하고 한국과 미국이 공유해서 전시 사용권을 공유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F-35에 전술 핵폭탄을 달고 평양에 들어가도 북한 레이더로는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는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국가를 방어할 의지가 지금 불능 상태, 실종 상태인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문재인이야말로 한국 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주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운명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